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더 플러스 형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뜻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더 플러스 형사는요,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로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이 더 플러스 형사, 뭐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쓰일 때는 여러분 뒤에 복수 동사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이렇게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더 플러스 형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용사에다가 뭘 붙여? 이렇게 더를 붙여요. 그럼 뭐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 위치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요? 부유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핸섬이라고 합니다. 잘생긴 사람들, 또는 뭘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잘생긴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사에다가 뭘 붙여 이렇게 ed를 붙입니다. 그러면 pp라는 형용사가 돼요. 뭐요? pp라는 형용사가. 이 동사에다가 우리 기본적으로 뭘 붙여 이렇게 ing를 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형용사예요. pp를 붙이면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해진 되어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품사가 뭐다? 형용사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킬드 그러면요 이 PP의 의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살해당한 사람들 또는 살해당한 것. 자, de-aged 그러면 나이가 먹은 사람들 또는 나이가 먹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플러스 ing죠. 이때 ing는 진행의 의미를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the waiting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1번, 2번 뭐요? 기다리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더에다가 여러분, 형용사를 붙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나와서 더 플러스 최상급입니다. 여러분, 최상급. 더에다가 이렇게 최상급을 써도 해석은 같은 형태를 씁니다. 가장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는 뭘로 해도 되겠다? 가장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형용사 앞에 올수 있는 품사가 여러분 뭐냐면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형용사가 어디 있든지 뭐가 올 수가 있다가 부사가 올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뭘로 해석을 했다? 너무도 가난한 것. 이렇게.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어쩐다? 두 가지 뜻이 있다. 1번 뭐뭐하는 사람들, 2번 뭐뭐하는 것.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것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플러스 형사죠. 아, 여러분, 이때 이더 플러스 형사의 더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look down on, 무시하다, 경멸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 내려다보다 이런 뜻이죠. 밑을 내려다보다. 그래서 무시하다. 자,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 be likely to 부정사에 뭐뭐 할것 같다죠. 무시할 것 같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 2번 갑니다. 이번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자, 부상당한 사람들은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자, spend 돈 시간 ing죠. 뭐뭐 하면서 돈이나 시간을 소비하다.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수동이네요, 여러분이. 치료받으면서 in hospital, 병원에서. 자, 다음은 여러분, 2021년 고등학교 1학년 9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ort는 분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ing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 분류하는 것은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한 사람들로부터 띵! 이때는 여러분 더 플러스 형사는 뭐요?
뭐뭐 하는 것,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합니다. 분류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대시가 나오잖아요. 대시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렇게 가로를 쳐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때 나오는 sorting이 주어가 되고, 그다음 involves가 이렇게 동사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삽입구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이첫 번째 대시는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즉이라고 해석을 해요. 또는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 다시 해봅니다. 분류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부터 포함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순서, 그리고 분류를. 자, 이걸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라고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즉, 제거하는 것. 신발을 테이블로부터 제거하는 것. 1번. 또는 두는 것. 그 더러운 옷을 어디에? 워싱 머신, 세탁기에 포함합니다. 체계적인 순서와 체계적인 분류를. 자, 다음은 여러분, 2017년 대입 수능에서 나왔던 2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addition, 게다가 애완동물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to 나왔죠. 그리고 advantage가 나와 있죠. 그러면 유리하게 이런 뜻입니다. 앞에 형용사가 있으니까 존에 유리하게요. 다시요. 자, 애완동물들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존에 유리하게. 자, 여러분, institutionalize 그러면 기관이나 시설로 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the 플러스 형사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네, the 플러스 형사는 나이 먹은 사람들 이런 뜻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여러분 똑같아요. 뭐요? 시설로 보내진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다시요. 이때 나오는데 institutionalized aged 그러면 뭐요? 시설로 보내진 나이 먹은 사람들 에게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애완동물들은 사용이 되어집니다. 존에 유리하게 시설로 보내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 자, 5번 갑니다. 자, 그들은 어떠한 기억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더 플러스 형사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때, 이 원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뭐, 1번, 옛날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무슨 뜻이 있어? 한 번이라는 뜻이 있죠. 한 번. 그다음에 접속사로서 여러분, 이것들 다음에 뭐가 나와? 이렇게? 주어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잘 쓰입니다.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다시요. 자, 그들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들, 더 플러스 형사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옛날에 무엇이었는지. 더 플러스 형사는 여러분 복수죠. 그래서 were를 써야 됩니다. 이거 문법 시험 문제로 나왔거든요. 2017년에. 근데 요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나이 먹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한다. 더 플러스 형사는 뭐뭐하는 사람들 또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as if 마치 뭐뭐처럼이 그들이 아이인 것처럼.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뭘 공부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더 플러스 형용사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들 또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